소름 돋아요.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아. 더운데? 어디 갔어? 가지 마! 나 혼자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회사에 혼자 남아 야근을 하고 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회사에 혼자 남아 야근하고 있는 게 제일 싫은데 바퀴벌레랑 귀신 중에 하나를 또 골라야 돼요. 아, 최악이다. 어? 팀 정해야죠. 전 바퀴벌레가 귀신, 더 귀신이 더 싫어요. 바퀴벌레. 어,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내가 죽일 수 있지만 귀신은 내가 못 죽이잖아요.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귀신 같은 거 본 적은 있어요. 귀신 진짜? 같은 거? 공연 볼 때 주인공이 이렇게 문을 열고 등장하는 씬이 있는데 앞에 하얀색 옷을 입은 남자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문이 안 열려가지고 막 나중에 결국 이렇게 겨우 문을 열고 나왔던. 귀신이 더 무섭네 그러면. 팀을 잘못 고르셨어요. 제가 바퀴벌레 할게요. 고르셨네. 근데 바퀴벌레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손 옆에? 발 옆에? 일하고 있는데 위에서 툭 떨어진 거야. 아니 열심히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모니터를 이렇게 기어가. 얼마 정도나요? 종이컵으로 이렇게. 그런 거 어떻게 할 건데? 손발력이 좋으시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무실을 버리고 도망가면 바퀴벌레는 저를 따라오지 않잖아요. 근데 귀신은 아, 저를 따라올 수 있어요. 어, 근데 그 일은 재택근무로 하면 되잖아요. 바퀴벌레는 그 아시죠? 병균을 옮기고 또 바퀴벌레 한 그렇죠. 마리를 발견했다는 거는 더 무수히 그래. 많은 바퀴벌레가 어두운 곳에 숨어 있다. 근데 귀신도 약간 털을 따라다니잖아요. 막 공동묘지 이런 데 가야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이 나타났다는 건 거기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야근을 못해. 어쩌면 인사팀 귀신일 수도 있어. 아. 퇴근을 독려하려고 일부러 무섭게 해서 이렇게 딱 집에 보내려고. 착한 귀신이네 그러면은. 그렇지. 아 근데 귀신 얘기하면 귀신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너 한 번도 본 적 근데... 없다고? 막 이러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무서워하죠? 저한테 해를 끼치잖아요. TV 속에서 나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악귀들.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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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인가요? 링! 링! 맞아요. 링! 근데 바퀴벌레는 근데...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지금 눈앞에 있다 생각해보세요. 바퀴벌레는 스프레이면 끝나요. 회사에는 스프레이가 없어요. 맨몸으로 생산돼요. 물품이 없어요. 회사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귀신 굉장히 바쁘다고 이 수많은 사람들 다 쫓아가야 돼. 그러면 이제 순번을 정해도 1년에 한 번 이상 나오기 어렵다. 아, 갑자기 생각난 건데 혹시 케이트님 저희 뒷자리에서 팀장님 네, 계실 때 키보드 네. 소리 나는 거 알아요? 키보드요? 상무님도 안 계시고 전무님도 안 계셔가지고 막 키보드 소리가 들려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야 근데 귀신인데 그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귀신이면 얼마나 불쌍하겠냐고. 어, 불쌍한 귀신인 거잖아. 하지만 그런 내가... 귀신들이 하늘 품으면은 굉장히 무서워진다고요. 근데 아까도 경험하셨지만 키보드 소리 정도에서 끝났어요. 와서 뭐 등을 툭툭 친다거나 귓속말을 한다거나 이러진 않았어. 바퀴벌레는 등을 툭툭 치거나 귓속말을 하고 가나요? 어, 이렇게 툭 떨어진다거나 귀에 이렇게 기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케이트님 귀에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혼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왼쪽 어깨 두 번 털어요, 왼쪽 어깨. 인터넷에서 계단 같은 거 보면은 왼쪽 어깨 두 번 털라고 막. 아니, 아무튼 그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회사 방역에 요청을 해가지고 바퀴벌레가 나온다 해서 박멸시킬 수 있지만 그렇죠, 귀신은 뭐... 세스코 부르면 되죠, 세스코. 그렇죠, 우리한테 세스코가 있죠. 테마사를 불러야죠. 인사팀에 테마사 불러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어 왜 뒤돌아봐? 무섭지? 뒤돌아보지 마! 무서워! 뒤돌아보는 모습도 무서워! 이때 누군가 카메라가 한번 꺼진다면? 야근 중에 혼자 있는데? 화장실에 왜 가! 볼일을 볼 때는 보통 이제 일어날 수 없잖아요. 뭔가 다른 행동을 하기 어려워. 근데 그때 바퀴벌레가 이렇게 쓱 그리고 왜 화장실 불 딱 키면은 바퀴벌레 있다가 바퀴벌레가 그걸 목격한 거죠 이제 들어갔는데 크기로 따지자면 귀신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귀신이 더 무섭죠. 바퀴벌레는 아무리 커봐요 요만한데 바퀴벌레는 어디 나타나면 그게 실물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나 있지. 맞아요. 귀신 같은 거는 도망가기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아까 마진님이 귀신도 따라온다면서 집까지. 어 그래. 그러니까 야근할 때는 화장실 안 가는 걸로 하죠. 우리 국물로 만듭시다. 근데 저 야근할 때 진짜 무서워서 화장실 잘 안 가요. 화장실에서 그러면... 귀신을 만나는 거는 어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 손이 나와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렇게 하는 귀신인가요? 화장실을 만나는 귀신이면 또 마치 화장실이 없을 때면 또 고맙단 말이죠.
그치. 인사팀 귀신이어가지고 이제 혹시 몰라서 사장님까지 챙기는 그런 귀신이야. 그리고 남자들은 경비 아저씨한테 같이 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불리해. 귀신 나와도 같이 가달라 할 수가 없어. 아니 혼자 일하다가 말고 갑자기 내려가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저 죄송한데 화장실 좀 같이 손잡고 화장실 간다. 더 급하면 그랬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귀신인 거지. 내가 경비 아저씨를 보니? 근데 바퀴벌레는 집에 도마뱀을 키우면 해결이 돼요. 꿀팁이네요. 아니 왜냐면 제가 베트남에 살 때 집에 도마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없었어요. 도마뱀도 싫은데요. 회사에 도마뱀 키우고 테마사 한번 부를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잘리는 거 이건 근데 100% 바퀴벌레가 더 끔찍하죠. 아, 어? 바퀴벌레가 끔찍하죠. 바퀴벌레는 진짜 최근에 음식 먹고 있을 때 나온다? 내가 먹다가 잠깐 컴퓨터 하다가 다시 먹었는데 여기 들어가 있었던 거야. 먹다가 내가 잠깐 컴퓨터 하다가 봤는데 나는 아까 한 입밖에 안 먹었는데 세 입이 먹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화가 날 것 같은데? 아니 나 한 입밖에 안 먹었는데. 그건 안 좋다고요.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나. 귀신은 음식을 못 먹잖아요. 제사상을 차려도 먹지 않잖아요. 밥 먹다가 귀신 나타나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네. 아니, 응. 아 근데 이거는 너무 벨붕이다.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바퀴벌레가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그 까득 차있는 그 공간에 바퀴벌레 나타난 거지. 어, 태아! 다들 댄스를 맞췄겠네.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퀴벌레는 방역복 같은 거 입으면 괜찮아요. 귀신으로 바꿀 수는 없어. 엘리베이터에 나 혼자 탔는데 자꾸 나는 1층을 가야 되는데 층마다 누르는 거야. 그러면 그 심지어 문이 열리면 다른 귀신이 타. 나랑 같이 있어줘. 여기서 나랑 야근하자. 바퀴벌레는 가능성... 사진 찍을 수 있는데 귀신은 사진에 나오지 않아. 사진에 나오지 않아. 방금 말 두 번 한 거. 왜 소리가 안 들려요? 두 번 했어. 뭐야? 말 두 번. 왜 그래? 그러지 마! 뭐야 방금 말 두 번 했어. 진짜요? 아니 근데 진짜요. 들려? 어 맞이 없어졌어. 어디 갔다 왔어? 아 혼란스러. 귀신 얘기하니까 귀신이 온 것 같아요. 니네 자꾸 왜 내 얘기해? 여러분 이쯤 됐으니 제가 여러분들 전도하겠습니다. 전도 방송이었어? 아니요 저는 심지어 성당 다녀요. 저는 종교가 있습니다. 귀신도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저 그거 너무 무서워요. 누가 가위를 눌러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갑자기 귀신이 씩 웃더니 주기도문을 거꾸로 다다다다다다. 오,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이야기들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이 짠 프레임입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이 이깁니다. 귀신. 올바른 신앙만 있다면 귀신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주제 누가 정했더라? 와, 이런 큰 그림이 있는지 몰랐어. 오늘 토론의 끝은 그러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이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무섭지 않고 바퀴벌레가 무섭다. 응. 답을 네티즌에게 맡겨보자. 구독자 여러분께 믿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귀신한테 한마디 할게요. 당신의 존재를 존경하는 게 아니지. 당신의 존재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하나? 귀신한테 얘기해주세요. 귀신한테 편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팀장님한테 한마디 할게요. 부디 야근은 없게 해주세요, 팀장님. 그래요. 그러게 야근이 망명 근원이었네요. 아, 그리고 바퀴벌레는 인간이 멸종해서 살아남을 동물입니다. 맞습니다. 바퀴벌레도 주님께서 만드신 동물이에요. 이제 그만 빨리 끝내요 빨리. 끄지 마요. 이제 고텔이 오는데 나와 함께 해줄래요? 아니 분명 주제를 처음 정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 근데 너무 무섭다 진짜. 저기 뭐야 뒤에 형광등. 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나 꺼도 돼! 형광등이 우리 집 가면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우리 집 가면 똑같다고.